네, 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 알려드린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들 수익률 리뷰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달성했던 종목들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떠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난달 21일 날 말씀드렸던 탑 머티리얼 매수가가 38,400원이었습니다. 고점 92,900원까지 치솟으면서 무려 14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지난달 15일 말씀드렸던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8,000원대 매수를 하셨죠. 오늘 시원하실 듯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 거래의 연속 강세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14,000원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달 매수한 종목입니다. 캠트로닉스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지속하더니 지난주 금요일 25,300원을 터치하면서요. 37%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고요. 아진엑셀 같은 경우에도 9,450원에 매수한 다음에 8거래일 만에 12,500원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수익률을 시원하게 달성하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법 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없지만 이번 주 월요일 날 소개를 드렸던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도 단 4거래일 만에 목표가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에 대한 리뷰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탑 머티리얼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 머티리얼.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아서 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일단은 이 임원진들이 LNF 개발진이라는 이제 부분에서 최근에 LNF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련 소재 기술들 이런 것들을 또 이 탑 머티리얼들 리얼의 임원진들도 이제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그 탑 머티리얼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동첨단 소재 쪽에서 130조 규모의 리튬 조각권을 또 확보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제 낙수 효과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고 또 거기에다가 리튬 이온 각형 조립 라인을 이제 수주한 그런 이력들도 있기 때문에 대충 제가 좀 설명 도와드린 것만 해도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많았 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제가 좀 탑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들었었던 종목인데 진짜 이 주식 빅리그에서 그냥 정말 탑을 찍어준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주가 움직임 보면서 지금 이제 보유 중이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시더라고요. 가져가시면서. 그래서 탑 머티리얼은 사실 제가 예상했었던 이제 목표가 그 이상으로도 올라오기도 했었고 사실 제가 방송 중에 이 종목을 또 봐드리지도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송 중에 봐드리면서도 보유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거의 한 3거래일 정도 제가 리뷰를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제 9만 원대까지 한번 지금 찍어주고서 살짝 좀 쉬어가려고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77,500원 구간대 지금 단기적인 지지 구간 형성되어 있거든요. 77,500원. 요 구간대를 만약에 주가가 이제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조정이 조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 65,000원대까지 한번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77,500원에서 77,000원 구간대를 좀 기준이 되는 지지 구간으로 삼으시고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구간에 한해서 이탈이 나온다 하면은 일부라도 좀 익절을 하시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후에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은 지금 2차 전지 쪽은 주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 수급이 반도체로 이동하게 되면은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명심하시면서 종목 대응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 펜트론이라는 종목이었죠. 펜트론. 이 펜트론도 사실 저는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어서 이제 들었던 종목인데 펜트론이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2차 전지 쪽에 검사 장비도 만들고요. 또 반도체 쪽 검사 장비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가는 상승률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소부장 관련주로 엮여서 시세가 지금 나온 게 아닌가라고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구간이 조금 단기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적인 구간 잠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술적인 구간들 보자면은 이렇게 지금 단기 고점에서 십자형의 도지형 캔들이 뜨게 되면요.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이제 비슷한 사례를 보자면 전에 제가 아진엑스텍 나왔을 때도 단기적으로 일단 차익은 좀 챙기시고 다시 눌리면은 공략하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이때 시점이랑 비슷하죠.
이때도 단기적으로 고점 형성 후에 주가가 다시 좀 이제 지지부진하게 가긴 하지만 그래도 고점은 계속 높이면서 아직까지 흐름은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고점 시그널로 이제 볼 수 있는 캔들이 이렇게 좀 길게 빠진 십자형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트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구간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게 된다면은 10,000원 구간대 부근까지는 주가가 한번 눌렸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400원대인데 여기서 10,000원 구간까지 눌리게 된다면은 괴리율이 또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차익 실현 움직임이 좀 많이 있는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수익 중이다 하신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꼭 일부 매도나 뭐 반매도라도 하고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시점에서는 네, 일부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나머지 잔량은 또 추가 추이 보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에 대해 리뷰 들었고요. 저희가 뭐 많은 종목들이 수익률을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 이슈들 체크도 좀 꼼꼼하게 더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은 관련 이슈들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노란토 입장 방법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입장할 수 있을까요? 네, 노란톡 들어오는 네. 방법. 저는 이제 하도 설명을 많이 도와드려서 네. 아, 이제는 이렇게 쉬운데 왜 못 들어오시지? 아, 그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워낙 또 다양하시고 연배도 네. 이제 6학년 이상이신 네.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 바로 아래에 예, 이쪽인가요? QR코드 여기 네모 박스 있죠? 이 네모 박스에 카메라, 핸드폰을 켜신 다음에 어플 카메라를 켜주세요. 그러면 네. 링크가 딱 뜹니다. 그럼 그 링크 딱 눌러가지고 넘어오셔도 되고요. 그마저도 어렵다 하면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투자하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 투자하셔서 문자 보내는 거 똑같거든요. 전화번호 입력하는 란에 샵 3772번 작성하시고 문자 작성 란에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은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 뜹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면 코드명은 네. 천사거든요. 1004 입력을 해서 들어오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장 전부터 장 마감까지 주쌤이 계속해서 이 장 시장 흐름 관련해서 브리핑도 도와드리고 각종 자료들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소부장 자료 놓치면 안 되겠죠. 이 자료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꼭 넘어오셔서 많은 서비스 받아보시고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여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오늘 공략주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일단은 네. 제가 소부장 관련주를 이제 준비하는 만큼 네. 네, 당연히 소부장 관련주를 가지고 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한 종목은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네. 이 종목은 제가 주식 빅리그 통해서 관심주로 그때 한번 제시를 도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출전 종목을 이제 한 종목씩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딱 올라오려고 자리를 잡아오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제 매수 맥점 자리가 될 가능성이 한 80, 9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제 좀 공략을 하신다면은 좀 빠른 수익까지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레이저셀을 준비를 했고요.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이제 면 레이저 광학 기술을 이제 보유한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칩과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을 접합하는 이런 이제 면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 개발에 이제 성공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중에서 장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메모리 관점에서는 이제 속도랑 용량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이런 장비들이 사용이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AI 쪽 시장 자체가 지금 69조 원대까지 2026년도에 성장 예, 지금 계속해서 커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네. 아, 올해가 69조 원이고요. 2026년도에는 무려 100조 원대까지 또 성장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레이저셀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좀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미래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반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2월달 구간에서부터 수급 들어오기 시작해줬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수급 들어오고 나서 보통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텀 주고 나서 주가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전고점 돌파하면 시세 한번 급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맥점 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공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내외 잡아들이면 8,500원 정도 구간 나옵니다. 21선 기점으로 손절가 잡아 나가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저지선 구간대 흐름 보니까 12,000원 구간까지 단기 움직임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레이저 셀입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5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식 빅리그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